자,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1A2입니다. 보이하고 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대화입니다. 끊어읽기 할 거고요. 형광펜 예상하세요. 남자애가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summer vacation? 수지. 너 갖고 있냐? 어떤 계획을? 뭐를 위한? 어떤 계획? 여름 방학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있니? 그랬더니 수지의 대답이 Yes, I'm going to the Philippines to do some volunteer work with my family. 그래, 나 여름방학 계획이 있는데 나는 필리핀에 갈 계획이야. 뭔가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형광펜 쭉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Oh, I went there. 나 거기 갔었다. And helped some children. 아이들을 도와줬는데 아이들이 뭐를 하네요. Study last year. 작년에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었다. 남자아이도 필리핀 가서 봉사활동, volunteer work 했던 거죠. I going to do that too? 너 또한 그것을 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수지가 Yes, 나도 그거 할 거야. And I'll also paint walls. With the children. 난 또한 벽을 칠할 거야. 벽에 그림 그릴 거야. 아이들과 함께.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That sounds nice. 그참 멋지게 들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계획 묻는 표현이죠. 요까지 해서 여기에다가 뭐, 여기 다른 것들 집어넣으면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뭐,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뭐 이번 주말 계획 있니? 그래서 요거 계획 묻기 표현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표현 방법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any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죠. Do you have any plans? 그 다음에 뭐 plan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분사로 사용되었는지 전치사 빈칸 문제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I'm going to the Philippines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무슨 시제라고 배웠었죠. 중1 때. 자, 근데, 지금은, 요게 뭐, 겉보기에는 무슨 시제인데, 내용적으로는 무슨 시제라는 거, 이런 거 얘기하겠죠. 겉보기에는 이거 무슨 시제인데, 알고 봤더니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무슨 시제 표현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시제와 내용상의 시제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to 부정 사용법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any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이번에 some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some하고 any 뒤에 뭐 some book이 맞냐, any book이 맞냐, some books가 맞냐, some money가 맞냐, any books가 맞냐, any money가 맞냐 이런 것도 얘기할 거고요. 네, 전치사 위세 세 가지 의미 중에서 뭔지는 쉽죠. 그다음에 I went there, 난 거기에 갔었다. there가 뭐 대신 왔는지. 그다음에 and하고 helped 사이에 뭔가가 생략되었고요. 그 다음에 helped some children study last year 부분에서는 숫자가 생각나셔야 되겠죠. 이렇게 1, 2, 3, 4, 5 중에 뭐냐라는 거. 1, 2, 3, 4, 5 중에 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형태가 어때야 한다라는 거. 어떤 단어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 내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Are you going to do that? 자,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이거 Are you going to do that? 의도, 계획 묻기. 그 다음에 do 대시 뭐 대시 왔냐? to 써서 또한 역시란 표현했죠. 그래, 맞아. Yes, I will also paint. 또한 also 또한 역시란 뜻의 부사 어지신데 위치는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될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세 세 가지 의미. 그다음에 That sounds nice. That's a good idea. 그런 표현들 앞에서 봤죠.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상대방의 또 말이 아주 괜찮게 들린다 이런 뜻이죠. 참 좋을 것 같다. That sounds nice. 자, 예상했던 대로 형광펜이 칠해졌나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do you have any plans for 하면 뭐뭐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거고요. any에 대한 얘기 먼저 하면 요 녀석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죠. 일반적인 사용법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에 any가 사용되면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거라 했죠. 권유의 의문문에서는 do you want some coffee? some을 쓴다고 했었고요. 얘는 권유의 의문문이 아니고 진짜 궁금해. 상대방이 yes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대답해도 뭐 상관없는 거죠, 이건.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있니? 그다음에 plan의 뜻은 여기서 명사로서 계획이란 뜻이고 복수형으로 썼죠. 물론 동사로서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any 뒤에 명사 와서 any books처럼 any plans 했죠. 그래서 plan이 계획이라는 뜻일 때쓸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any book, books, money, some book, books, money 중에서 any books처럼 쓸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물론 any 뒤에 쓸수 없는 any money, some money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 plan은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드시 복수형으로 plans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자리에 빈칸 돼 있으면 뭐뭐를 위한 계획할 때 plans for 어떤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또 summer vacation을 넣어서 여름 방학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도 너는 갖고 있니라고 계획 묻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뭐이 표현은 다른 표현 뭐 여름 방학 때 이번 여름 방학 때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니까 계획 묻기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그 다음에 이번 여름방학 때라는 표현으로 This summer vacation 이렇게 써도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vacation?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summer vacation? 그 다음에 의도하다라는 표현 있죠? 그러면 의도하다가 동사니까 What do you intend to do? What do you intend to do this summer vacation도 가능하겠죠. 의도 계획 묻기. 그럼 뭐 하기를 원하니? What do you want to do this summer vacation? What would you like to do this summer vacation?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I'm going 다음에 to the Philippines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거는 중1 1학기 때 배웠던 형태적으로는 현재 진행형 시제죠. 겉모습은. 현재 진행형. 그래서 만약에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만 표현이 가능하다면 나는 필리핀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뭐도 표현할 수 있냐? 계획된 미래도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계획된 미래 표현을 현재 진행형 마치 겉보기에는 가는 중이다처럼 생긴 형태로 해도 나는 갈 계획이다. 왜냐하면 this summer vacation이 미래 시점이죠. 이 시점이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I'm going to the Philippines to do some volunteer work with my family. This summer vacation이 뒤에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가족과 함께 어떤 뭐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갈 계획이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되어 있는 미래는 진행형 시제로 표현할 수 있고, 물론 I'm going to go to, I am planning to go to the Philippines 해도 상관없습니다. I'm going to go to the Philippines. 원래 그게 정석이겠죠. I'm going to go to the Philippines. 내 진행형으로도 충분히 계획되어 있는 planned future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 나라 이름 꽤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도 조금 경식 스펠링. 그 다음에 투부 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why에 대한 대답. 왜 필리핀으로 갈 계획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필리핀으로 가는지 필리핀으로 가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부정법이다. 부사적 용법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죠. 그리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여기에 in order to, so as to를 쓸 수가 있다. in order to do some volunteer work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윗에 세 가지 중에서 나의 가족과 함께 뭐뭐를 가진도 아니고 뭐뭐를 사용하여도 아니고 나의 가족과 함께란 뜻으로 사용됐죠. 그래, 나는 갈 계획이야. I'm going. 어디로? To the Philippines. 왜? To do some volunteer work 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썸은 이 문장 속에 둘러봐도 not이라든지 내 안에 not 있다. 부정적 의미의 말. 이런 것들 다 없죠. 부정적 의미의 말 없고, 그 다음에 물음표도 아니고.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일반적 사용법으로 사용된 거죠. 그리고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 자원봉사, 일. work가 일이란 뜻일 때는 homework 셀수 없는 것처럼 셀수 없는 뜻이죠. 그래서 some money처럼 됐고, 여기는 any books처럼 복수명사 왔어. 복수명사. S 붙였고요. 여기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works가 아니죠. To do some volunteer work 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갈 계획이야. I went there 할때 there는 to the Philippines죠. to를 꼭 붙여야지 where에 대한 대답이겠죠. I went to the Philippines. 나도 갔었어. did가 들어있는 과거 시점이죠. 작년에 갔었으니까 last year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did하고 서로 잘 어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did하고도 잘 어울리죠.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내가 작년에 두 가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했던 건 필리핀에 갔던 것과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던 것두 가지를 and 접속사로 접속해놨고 여기에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did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I went to the Philippines and I helped. 그리고 내가 도와줬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5-3에 A도 되고 B도 되는. 그러니까 준사역 동사고, 그 다음에는 want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하는 기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tudy의 형태가 study, 동사 원형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하다. to study 해도 상관없죠. And I helped some children to study.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5-3의 A도 가능하고, to study도 가능하고, 5-3의 B, 준사역 동사도 가능한 study의 형태도 둘다 가능하다. I helped some children study.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도 did 넣었고 여기도 did 넣었습니다. 여기도 did 넣으면 안 되죠. 동사 원형 to가 없는 동사 원형으로 목적어가 할 행동을 표현하는 사역 동사. 근데 준사역 동사니까 두 가지 형태 가능. Are you going to do? 자, 이거의 주요 표현 의도 계획 묻기죠. Are you planning to do that too? 너도 그거 할 계획이니? Do you plan to do that too? Do you intend to do that too? 그다음에 do that은 뭡니까? 얘가 했던 일이 아이들 공부하는 거 돕는 거니까 do that은 are you going to help children study to study를 do that으로 대동사죠, 대동사. Are you going to help children study too? 너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도와줄 예정이니? 맞아.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도와줄 예정이고, 그리고 I will also paint. I will로도 미래시제 표현 가능하죠. I'm also going to paint. I will paint. 나는 칠할 것이다. 벽을 벽화 그릴 거란 얘기고요. 마찬가지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도와준 아이들과 함께 벽화도 그릴 거야. That sounds nice. 그거 참 멋지게 들린다. That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돕고 아이들과 함께 벽지라는 것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help, That은 helping children study to study and painting walls with, 뭐, 아까 children 나왔으니까 them 하면 되겠죠. with them. Helping children study and painting walls with them. 아이들과 함께 벽도 칠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sounds nice. 아주 괜찮게 멋지게 들린다. That's a good idea.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내용 파악. 남자애가 자원봉사 할 건지 여자애가 자원봉사 할 건지 헷갈리지 마세요.
자, 남자애는 작년에 어디에 필리핀에 뭐 하기 위하여 아이들 공부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자원봉사하기 하려고 작년에 갔다 왔고요. 여자아이 수지는 이번 여름방학 때 필리핀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는 거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하러 갈 건데, 자원봉사하는 내용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거 남자애는 작년에 했고요. 수지는 올해 서머 버케이션에 할 계획입니다.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서. 근데 수지는 아이들 공부만 도와주는 건 아니고 벽화도 아이들과 함께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참 That sounds nice다.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클래스 카드로. 오케이. 먼저 말하는 건 남자아이였어요. 남자아이 이름은 안 나오죠. 남자아이가 너는 갖고 있냐? 어떤 계획들을, 계획들은 계획들인데, 뭐를 위한, 그 여름방학을 위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넌 갖고 있니? 오이가 말하기를,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Any plans? 꾸미는 말, 여기 있죠. For the summer vacation, 수지.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summer vacation, Suji? 그랬더니 yes I do라고 하고 그래 갖고 있어 수지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나는 가는 중이다처럼 보이죠. 갈 계획이다. 어디에 필리핀으로 왜 나오죠? 약간의 자원봉사 일을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누구랑 같이 나의 가족과 함께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 맞아. Yes, I do. Yes, I have some plans for the summer vacation. 그 다음에 나는 갈 계획이다. 그래서 계획된 미래 표현. 나는 가는 중이다처럼 생겼죠. I'm going. Where? To the Philippines. Why? 뭘 앞에다 붙여도 되죠. In order to do some volunteer work.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with my family. Yes. I'm going to the Philippines to do some volunteer work with my family.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아이의 반응이 나 갔었다 거기에 그리고 뭐뭐 했었다 누가 뭐뭐하 언제 작년에 준비됐죠? 형태 주의하시고요. 문법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갔어 오나 갔었어 I went to the Philippines I went there 그리고 I 생략하고 helped whom? Some children. Some children이 할 행동을 표현하는 거 5-3의 B를 써서 study. To study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작년에. 그 다음에 너도 또한 그것을 할 계획이니 계획 묻기 Are you going to do that? 하면 되겠죠. Are you going to do that too? Are you going to help children study too?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줄 예정이니 대동사 Are you going to do that too?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 수지의 반응이 맞아. 그리고 나는 또한 칠할 계획이다. 벽들을 그 아이들과 함께. 그랬더니 남자애가 그거 참 멋지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yes. I will also paint what walls. 어떻게? How? With the children. Yes. And I'll also paint walls with the children. And I'll also paint walls with the children. 그랬더니 그거 참 멋지게 들린다.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nice. That sounds nice.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끊어읽기 해석할 거고 여러분들은 형광펜 예상. What are you doing, Jason? 뭐 하고 있니, Jason? I'm making what a poster about global hunger. 나는 만드는 중인데 포스터야. 포스터는 포스터인데 어떤 전 세계 기아에 대한 전 세계 굶주리는 식량 부족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한 다음에 Many people are dying of hunger.
자, 여기 수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배고파서 죽고 있는 중이야. 아사라 그러죠. 아사. 굶어 죽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여자의 표정이 이렇게 안 좋게 바뀌면서 That's too bad. 그거 참 너무 안 좋다. I didn't know that. 난 그런 사실을 몰랐었어. 바람 표현하고 있죠? I hope more people care about global hunger.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기아에 대하여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바란다. 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인지 진행형으로 물었고요. 진행형으로 답하고 있죠.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야. Poster about 뭐뭐에 대한 포스터 할때 about 쓰면 괜찮겠죠. 그다음 세계 굶주림 글로벌 헝거라는 표현. 그리고 이 자리에 다 헝거 말고 다른 형태로 여러분 좀더 익숙한 형태 그거 쓰면 안 되죠. 여기 명사 올 자리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외워야 할 수거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That's too bad. 상대방이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을 때 하는 표현이고 대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oo bad 너무 안 좋은 일이죠. I didn't know that 난 그러한 사실을 몰랐었어 대세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람 표현하는 거죠. 여기 뭔가 생략됐고 뭐가 생략됐는지는 여기 뒤에 생긴 거 보면 되겠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care about이 있네요. care about 하고 좀 비교해서 care 뒤에 다른 전치사가 오면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poster about 뭐뭐에 대한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global hunger 전 세계의 굶주림.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죽다라는 표현은 수고가 die of였죠. die of, die from 해도 된다 했습니다. die of, die from. 그 다음에 지금 진행형 만들려고 여기 ing 붙이고 있는데요. IE로 끝나면 IE를 Y로 바꾸고 ING 하는 건 알고 있죠. 뭐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거 자 또한 역시란 뜻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 라는 뜻으로서 부정적 의미죠. 그거 너무 안 됐다. 그 다음에 that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 는 것은 너무 안된 일이다 라는 얘기죠. That은 many people are dying of hunger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I didn't know that 할때 I didn't know that은 마찬가지 many people are dying of hunger를 또 잡아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that과 여기에 있는 that이 가리키는 게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은 너무 안 좋은 일이며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배고파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그 다음에 자 I hope 바람 표현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완벽한 문장이 왔죠. 누가 다 있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다를 겉만 다 잣대버리고 겉만 드는 거 플러스 호프 동사의 목적어니까 뭐가 가능해졌다? 생략이 가능해졌다. 마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는 거하고 똑같이 얘도 생략은 가능하죠. 물론 생략되는 이유는 다릅니다만. I hope that 그 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거 자, 바라건대라는 부사 기억나십니까? 바라건대가 뭐였습니까? Hopefully가 Hopefully, more people care about global warm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I want를 쓰면 여기 좀 달라져야 되니까 I want는 하지 맙시다. I hope that many more people care about. 자, 그다음에 care about은 뭐 하다이다. care about은 신경 쓰다라는 뜻이지만 care for는 뭐였습니까? care for. Care for는 뭐 하다였습니까? 기억나셔야죠. 돌보다 3종 세트 중에 하나였죠.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Take care of. 그래서 care, 이 자리에 care for가 오면 안 되겠죠.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헝거를 돌봐주기를 바란다가 아니고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니까 care about이 와야 되겠죠. 전치사 빈칸 문제. 자. 이렇게 뭐 글로벌 헝거 나오고 다이 오브 헝거고요. 그 다음에 that's too bad. 아 요거 좋은 설명이네요. that's too bad 대신 쓸수 있는 건 I'm sorry to hear that도 있죠.
자, 쏘리가 미안한 이런 뜻도 있지만 유감스러운 이런 뜻도 있죠. 유감스러운. 난 유감스럽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I'm sorry to hear that.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That's too bad. 그다음에 I didn't know that 얘기했고 care about 해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아이는 포스터 만들고 있는데 여자애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제이슨아. 이름 제이슨이고요. 포스터 만들고 있는 애는 제이슨이었고요. 뭐에 대한 포스터다? Poster about global hunger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이유. 이런 포스터를 만드는 이유는 many people are dying of hunger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그 다음에 여자애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포스터를 만들면서 가지는 바람은 더 많은 사람들, 비교급,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헝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잘됐죠? 그래서 여자애가 먼저 얘기하죠. 여자애가 먼저. 뭐 하는 중이니, 제이슨.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제이슨? What are you doing? 제이슨. 그랬더니 제이슨의 보이 제이슨의 대답이 나는 만드는 중이야. 포스터. 어떤 포스터? 세계의 기근, 기아, 배고픔, 굶주림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있는 이유를 바로 붙였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이다. 여기 수고가 있죠. 뭐뭐 때문에 죽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이다. 기아 때문에. 기아로 죽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난 만드는 중이야. I'm making 무엇을? A poster about global hunger. Global hunger. 그다음에 전치사 about. 많은 사람들이 뭐뭐로 죽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표현. Many people are dying of, dying from hunger. 그랬더니 여자애가 표정이 뭐 불쌍한 표정 그런 거 그거 참안 됐구나 또는 뭐난 그런 얘기 들어서 유감스럽다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었다 그래서 여자애가 그거 참안 됐다 That's too bad 바꿔 쓸수 있는 거 I'm sorry to hear that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I didn't know that many people are dying of hunger 뭐 대신 왔는지 뭐 대신 왔는지 Many people are dying of hunger is too bad I didn't know that many people are dying of hunger. 자, 그래서 바람 표현하기 나오죠, 이제. 바람을 표현합니다. 나는 바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주기를. 여기 비교급 표현이고요. 신경 써준다 수고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헝거에 대하여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람 표현. I hope that more people care about global Hunger. I hope more people care about global hunger. 이렇게 대화 세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형광펜 예상. 자, 이번엔 딸과 아빠의 대화네요. 딸이 Dad, 아빠, my class decided to make a vegetable garden. 우리 반이 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베지터블 가든, 뭐 채소 정원이니까 밭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하면 되겠죠. 베지터블 가든, 밭이라고? What will you grow there? 너희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기를 것이니, 세나야? 또는 너는 거기에서 뭘 기를 거니? 뭐 이것도 뭐 의향 묻기라고 볼수 있죠. 의도 묻기. 캐럿, 당근요. We grow them. 우리는 그것들을 재배할 거예요. And share them. 그것들을 나눌 거예요.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밭을, 반 아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밭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당근 길러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파는 게 아니고, 뭐 나눠 쓰겠다. 공유하겠다. 무료로 주겠다. 그때 아빠가,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nice. 참, 괜찮은 생각이구나. I hope the carrots grow well. 저는 바랍니다. 당근이 잘 자라길. 뭐 여기 설명할 거는 특별한 거 없죠. 요거 decide의 성격이 누 같으니까 여기에 이런 형태도 되고 다른 형태도 혹시 가능한지. 그 다음에 a vegetable garden 밭이라고 하면 되겠죠. 채소 정원이니까.
vegetable garden, what will you grow? 그러니까 미래에 할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죠. 거기에서 대어가 무엇이 왔는지. Carrots. We will grow them. them이 무엇이 왔는지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A를 B와 나누다라는 수거가 보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상대방이 참 괜찮은 얘기 할때 쓰는 거고, 전체적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바람 표현. 그 다음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decide는 성격이 want 같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make도 안 되고, made도 안 되고, making도 안 되고, 빼도박도 못하고, to make밖에 안 된다. decide가 목적으로서 my class decided it 그러한 결정을 내렸어요. to make a vegetable garden. 그 다음에 무엇을 재배할 것이니? grow의 다양한 의미, 자라다, 기르다, 점점 뭐뭐하게 되어가다 중에서 재배하다, 기르다죠. 그 다음에 여기 대어는 in the vegetable garden 대신 왔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니까 전치사 붙여서 in the vegetable garden. what will you grow in the vegetable garden? 밭에서 뭐 기를 건데? 당근요. We will grow the carrots. We will grow, 여기 더 나아지가 넣는 게 좋겠다. We will grow carrots. 우린 당근을 기를 거고요. 계속해서 기르다고요. And 여기에 생략된 말은 we will이 생략됐죠. We will 동사 1번, we will 동사 2번. 하다시 두 개가 we will 하고 접속사 end입니다. 우리는 기를 거고 share 할 거다. The carrots 대신 왔죠. We'll share the carrots with others. Others는 다른 사람들이란 뜻으로 지금 사용됐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other things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other things가 아니고 other people로 바꿀 수 있죠. And we will share the carrots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수고는 A를 B와 나누다라는 뜻으로 share A를 나눈다, B와 함께 with B. 그래서 with의 뜻은 뭐뭐와 함께란 1번 뜻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는 말은 making a 아니죠. 그거보다는 growing carrots and sharing them with others 대신 왔죠. 당근을 재배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말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to grow carrots and share to share them with others 또는 growing carrots and sharing them with others is a good idea. 다음에 바람 표현하기 I hope that. 자, 바람 표현할 때 I hope를 쓰면 미래에 있을 일일지라도 무슨 시제로 표현해도 상관, 이거는 현재 시제로 표현해도 된, 표현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carrots will grow 해도 상관없고, 그냥 grow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건 버르장머리 문법이 아니에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미래 시제, 미리 와 있어.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 표현해야 되는데, 이 문법이 아니고요. will grow well 해도 되고, 그냥 The carrots grow well. 둘다 상관없다. 바람이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진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재 시제로 해도 되고, 근데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will을 써도 된다. will을 쓰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decide to do 했고요. 뭐, 텃밭, vegetable garden. 그다음에 share it with B. Sounds good. 뭐. 그냥 다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딸이 먼저 아빠한테 우리 반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하죠. 아빠, my class decided what? To make a 무슨 결정 내렸는데? To make a vegetable garden. vegetable garden. 자, 밭이라니까 뭘 기를 건지 물어보고 있죠. 여자의 이름 세나였습니다. 세나야, 거기에서 너희들은 뭘 기를 거니? What will you grow there, 세나? We will grow carrots. We will grow them, 재배할 거고, 그 다음에 share them with others. 파는 게 아니고, 나눌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그 다음에 잘 자라기를 바라요. 바랍니다. 만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빠 부르죠, 여자애가. Dad, 결정 과거 시제 내렸어요. My class가 과거 시제 결정 내렸어요. My class decided 무엇을 to make a vegetable garden. Decide to do. 그랬더니 채소밭이라고 무엇을 너희들은 기를 것이니 거기에서 세나야. 그래서 a vegetable garden. What will you grow there? In the vegetable garden, 세나. A vegetable garden? What will you grow there, Senna? 그랬더니 당근요. We will grow 생략하고 당근요. 우리들은 그것을 기를 것이고 그리고 나눌 겁니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거기 얘기하기를 we will grow carrots. We will grow them. We will grow carrots and share them. We will share the carrot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치사 with others. With other people. 그거 참 괜찮, 멋진 생각이다. That sounds good.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nice. Sounds nice. Sounds good. 그 다음에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라는 바람 표현. 나는 바랍니다. I hope. 대 생략하고 The carrots will grow well 해도 되고 The carrots grow well 해도 된다. 둘다 관계없다. 이렇게 만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